다음에는 자기장 통신 기술입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이용하는 건데 2011년 12월 신규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됐다는 거고요. 요 방식은 지중이나 수중에 있는 것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성이 높은 전자계의 자기장 영역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거기다 밑줄을 그어놔요. 중요한 말이에요. 투과성이 좋은 전자기 중에서 자기장 영역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물의 비재 유전율하고 투자율, 이런 것 때문에, 자기장은 먼 데까지 그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전기장보다. 그래서 그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다. RFID 태그 방식보다 통신거리 확장 및 저전력화 등에서 용이하다. 그래서 수중 시설물, 집안 상태, 유해 환경 등의 감시 관리 이런 데에 좋다. 이것이 자기장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기장 통신 기술은 저주파, 주파수가 낮은 수백 킬로헤르츠를 이용하고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을 주로 사용하는 고주파 통신에 대비된다. 투과성이 높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매질,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콘크리트 등을 통과할 때도 전파 손실이 적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 자기장 영역이 뭐냐? 파란 것이죠. 자기장 영역. 이것이 중요하겠죠. 전자파가 안테나로부터 복사되어 공간을 전파될 때 안테나에서 E5의 람다까지의 영역을 말한다. 즉 니어필드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보면은 정전계, 유도전자계, 복사전자계. 그러니까 니어필드에서는 복사전자계가 훨씬 크다고 그랬어요. 정전계는 왜 말을 안 하냐면 정전계는 자계가 없어요. 정전계 뿌려. 그 에너지도 이동이 없으니까 그것은 통신에 쓸모가 없어요. 쓸모 있는 것은 유도전자계하고 복사전자계인데 E5의 람다보다 멀어지면 복사전자계가 크니까 그걸 이용하고 그 이내에서는 유도전자계가 큰 셈이죠. 그때는 자기장이 크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사전자계보다 자기장 통신을 이용하는 유도전자계가 크니까 그걸 이용하는 통신이다. 원거리에서는 전기장 에너지와 자기장 에너지가 같다. 원거리에서는 아까도 니어필드, 화필드 거기서 H분의 2 그거 특성 임피던스 나왔어요. 아까 Z도가 H분의 2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화필드에서는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화필드에서는 H분의 2, 그것이 128옴, 그것이 성립한다. 그것이 원거리 영역에서는 지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 집안 상태, 뭐 지진 관리 분야, 지중 시설물 관리 분야, 뭐 여러 간데 이런 데다 쓴다. 2011년 12월에 신규 제정됐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장 통신 융합 기술. 요거 자기장 통신 기술은 시험에 나온 일이 있지만 융합 기술은 안 나왔는데 그 아류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장 통신 기술을 그것만 해도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능을 좀 넓혔어요. 무선 통신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기술 그런 거죠. 무선 통신, 자기장 통신에다가 충전까지 하자 그런 얘기. 그리고 요것을 조금 읽어보면 매립 환경에서 측정된 센싱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의 필수적이다. 요 얘기를 듣고 보고 느끼신 점 없어요? 나는 이것을 보고 느낀 거면 IoT 사물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활용하면 활용할 방법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인기 있어서 한번 나왔던데 그것을 아류로서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지. 이 접지는 지금 통신용 시설물의 접지. 접지는 항상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많이 안 하지만 다른 과목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접지들에 대해서 아주 노트 정리들을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리했을 복 잡고 통신용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지란
전기기기나 장비 등을 기준전율을 갖는 대지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공사다. 그래서 전기사용 시설물에서의 접지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접지의 필요성. 통신접지의 목적, 첫째, 기기의 보호. 뭐, 전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사고 예방, 감전되거나 이런 거 예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기준전위 제공. 기준전위를 제공해가지고 대규모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전부 기본적으로는 샤시가 제로 기준전위잖아요. 근데 이 기계의 기준전위하고 저쪽의 기준전위가 안 맞죠. 그것을 접지를 다 해주면 다 통일이 돼서 맞춘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필요성, 시설물의 보호, 그 다음에 인명보호, 그 다음에 충격전류를 대지로 신속히 방류, 번개 맞았을 때, 낙뢰 같은 때, 그 밖에 기능 확보라든가 잡음무 감소 이런 데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접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안테나 접지하고 사실 이 접지하고는 억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보면 안테나용 접지 얘기 따로 있고 있는데 이걸 일부러 아마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첫 문제를 내다보니까 25점짜리로 한 가지만 내면 양이 좀 너무 적고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도 묶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접지라는 말은 같아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안테나의 접지, 중파대 안테나 접지. 그러면 이제 이거야말로 안테나 얘기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복습해 보면, 안테나는 정제파형이 있고, 물론 이제 1기가에서 입체형이 있고, 선형 안테나 있고, 라인 타입. 라인 타입 안테나는 정제파형과 진행파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제파형은 정제파형 안테나의 기본형이 뭐예요? 2분의 람다 다이폴. 이렇게 된 것이 제일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것을 변형시킨 것이 4분의 람다 모노폴 한다고 그랬어요. 4분의 람다 모노폴은 다이폴 중에서 4분의 람다만 세우고 이거 도체 위에다 4분의 람다를 세우면 뭐가 생긴다? 전기 영상이 생긴다. 그래서 전기 영상하고 합쳐가지고 반파장 다이폴과 등가로 작용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에 이 도체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대지냐 그라운드 플랜. 두 가지가 있어. 자, 요것은 중파대에서. 요것은 VHF대. 이상에서. 그래서 중파대에서는 대지를 도체로 간주한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 중파대. 요 얘기 나온 김에 하면은 VHF대 이상에서는 그라운드 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GP형 안테나. 그 GP형 안테나의 변형으로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브라운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4분의 람다 모노폴. 그래서 대지를 도체로 간주하다 보니까 접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접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접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완전 도체가 아니니까 접지 저항이 생긴다. 접지 저항은 손실 저항이다. 그러니까 안테나의 효율 이타는 RR 플러스 RL 분의 RR인데 이것이 손실저항이고 접지저항 안테나에서는 손실저항의 대표적인 것이 접지저항이다. 그러니까 안테나의 효율을 높이려면 접지저항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접지 방식이 여러 가지가 고안되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해 보면은 지금
저렇게 그림이, 네 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굴접지. 가장 간단한 것이 심굴접지. 땅을 깊이 파고, 지하수가 나올 정도로 깊이 파고, 토체인 뭐, 동선이나 동판을 묶어 묻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수분을 잘 흡수하는 목탄, 목탄 숯, 그 다음에 소금도 넣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접지장 시범정로 소형 송신기에서 쓰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중요한 것은 이제 방사상 접지라고 그랬어요. 중파 방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방사상 접지다. 그래서 기본 이렇게 보면 이게 대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접지선을 이렇게 세운 셈이고, 요것을 위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점이 요 점이고, 예. 위에서 보니까 이런 것이 방사상이다. 그래서 요 방사상은 요 길이는 안테나 높이하고 같게, 안테나하고 높이 같게, 총 횟수는 120줄. 그렇게 묶는 것이 방사상 접지고, 거기 보면 저기 2.9mm 선이라고 나와 있지요. 옛날부터 보면 책에 2.9mm 선이라고 나오니까, 야, 이거 3mm 선 쓰면 안 되나? 그건 아니고요. 이건 사실 저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2.9mm 선은 옛날에 가정용 상용 전원이 100V일 때 시절에 100V 전기를 쓰던 시절에 전봇대에서 집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동선이 2.9mm 선이었어요. 그는 갖다가 껍질 벗기고 묻으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는 없고요. 접지장 50옴 정도니까 5옴 정도로서 중파 방송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방사상 접지의 저항을, 접지장을 더 줄이자. 언제 더 줄일 필요가 있냐 하면 대출력인 경우. 대전력 송신기인 경우에는 효율이 1%만 나빠져도 손실이, 전력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 정한전 전기 요금만 해도 어디냐 이거죠. 그걸 굉장히 줄인, 접지장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다중접지. 그래서 다중접지는 요 그림에서처럼 저기 접지 코일이 있어가지고, 접지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사성 접지의 문제점은 요 중심부에 전류가 밀집한다. 전류가 밀집한다. 전류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전류를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이 접지 코일이었어요. 외곽으로 분산시켜서 접지장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대규모 대출력 방송국에서 쓰는 방식이다. 그밖에 이제 카운터 포인트는 대지의 도전율이 나쁠 때. 그러니까 접지형 안테나를 설치하려면 사실은 접지 방식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가 대지의 도전율이 좋은 곳에다가 우선 접지를 하게 해야죠. 대지의 도전율이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바다. 그 다음에 해안가, 바다 뻘바탕. 그 다음에 이제 논, 평야,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악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무리 접지장을 적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억지로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용량 접지를 합니다. 용량 접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접지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접지망.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대지. 그러면 여기에 용량 C가 존재한다. 그래서 XC는 2파이 FC분의 1이니까 C가 적더라도 주파수가 높으니까 잘 통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만약에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방사상 120줄을 이렇게 땅 위에다 뽑아 놓는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정제파 전류가 이렇게 돼 있죠. 전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전압 최대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대지에다가 절연을 시키려면 이제 말뚝을 박고 이렇게 묶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절연을 시켜야 돼. 근데 전압이 높아. 더군다나 이것도 그냥 노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친하다가 감전돼서 죽기 딱 알맞아요. 그런 것이 단점이에요, 이건. 위에다가 제대로 한다면. 이걸 제일 쉽게 쓰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원선 있잖아요. 전기 배선할 때 쓰는 고무 입혀진 전선. 그 전선 갖다가 몇 줄 쫙 깔으면 제일 편해요. 소형인 경우에, 군대인 경우에, 야전용으로 좋아요. 야전용으로 쫙 동선 깔았다가 뚫뚫뚫 바라갖고 이동하면 되죠. 동선 깔으면 고무가 있으니까 유전율이 있어서, C값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좋아요. 참고로, 잡담으로. 그 다음에 어서 스크린입니다. 어서 스크린은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좀 좁혀버린 거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접지 방식에서 공통접지와 독립접지, 이게 14년도에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접지란 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대지와 결합하는 것. 그래서 초창기의 접지는 낙뢰와 정전기 등으로부터 인명과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이었다. 즉, 보안용 접지였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초창기에는 보안용이었는데, 오늘날은 낙뢰뿐만 아니라 과전류, 과전압 유입, 전기적 잡음으로부터 전원 통신 제어 시스템의 복잡한 전기 전자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기능용 접지, 보안용 접지에서 기능용 접지로 그 관심이 옮겨갔다. 보안용 접지. 보안용 접지는 뭐냐? 인명이나 설비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안용. 그 다음에 장비의 안정적 운용 이런 것들은 기능용 접지. 그래서 접지는 보안용 접지와 기능용 접지로 구분됐다. 접지의 목적 첫 번째, 고장 전류 혹은 서지를 효과적으로 대지에 분산시킨다. 그래서 기기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안전사고와 같은 인적사고의 예방에 기여한다. 즉 보안용이다. 이런 것을 어스 대지 접지라고 그래요. 요것의 기호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는 확장된 접지 시스템, 특히 직접 접지 방식의 경우에 꼭 필요한 기준 전위는 대지를 제로 전위로 함으로, 그러니까 기준 전위, 대지를 제로 전위로 해서 기준 전위로 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기준 접지 그럼. 원래는 이건 미국식이고 이건 영국식이었고 그랬고 대지 접지는 이렇게 어스는 이렇게 하고 그라운드는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요즘은 구별 없이 그냥 써요. 근데 원래가 그랬대요. 요거나 요거는 뭐 기분 나는 대로 여러분 회로를 그릴 때 뭐 구별해서 써요? 그냥 봐보죠. 그런 거죠. 접지의 필요성, 시설물의 보호, 그 다음에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인명을 보호하고 충격 정리를 방지하는 겁니다. 접지의 사용 분야 및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보안용 접지 있는데 이 보안용 접지는 주로 강전용 접지에 해당됩니다. 전기 있죠. 약전이 아니라 강전 쪽. 그래서 누전에 의한 거, 개통 접지, 기기 접지, 뇌 방전 접지,
정전기 방지, 뭐 충전기 접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전부 강전용 접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 기능용 접지. 기능용 접지가 이것은 약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전용. 참고로 기능용 접지가 약전용 접지고, 보안용 접지가 강전용 접지인데, 강전용 접지, 약전용 접지 이런 것들이 그 접지에 관한 책들을 그 전에 샀더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써봤어요. 그 다음에가 접지 상호 간의 접속 형태에 따라서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공통접지가 있고 독립접지가 있습니다. 공통접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요 건물에 장비가 3개가 있다. 그러면 3개로부터의 접지선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접지하는 것, 이런 건 공통접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비마다 따로 접지봉을 묻으면 독립접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접지에서도 장비 3개가 있으면 이 3개를 병렬로 연결하냐 직렬로 연결하냐 직병렬로 하냐에 따라 지금 직렬접지, 병렬접지, 직병렬접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독립접지는 대개 통신용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 기능성 접지가 중요시 되면서 회로마다 독립적으로 독립접지를 한다. 상호 간섭을 줄일 수 있도록 멀리 떼어놔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접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접지봉이 하나 있고 여기다 접지봉이 있을 때 이 간격 이게 고압이 걸린다면 접지에 따라서 바로 이 근방의 전위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전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전기강도가 이렇게 얻어져요. 이것이 가까이 얻어지면 이놈 전기가 0이 되기 전에 이것이 있으면 영향을 받죠.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접지와 독립접지를 비교한 표를 보면 독립접지는 뇌전류 홍원 강한 서지로 인한 기기 손상 시 국부적인 피해가 있다. 피해가 없다가 되겠죠. 장점은 단점은 모든 시스템의 손상.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놨습니다. 접지 방법 이런 건 뭐 천상 외우셔야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접지 그 종류를 결정하고 도체 저항, 접촉 저항 및 대지 저항을 구분해 가지고 했을 때 대지 저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별로 설명을 할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다음 당구장 표에 나온 것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의한 접지저항. 그래서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 장치함,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협조해야 한다. 접지저항은 15m 이하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설계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통신에서는 접지는 옛날에는 통신 기술상 접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다음에는 이 안테나 로딩. 또 이것도 생각해봐요. 안테나 로딩은 언제 쓰냐? 안테나 로딩은 언제냐? 우선 정제파형 안테나인 경우에 쓰죠. 왜 정제파형 안테나에서 로딩이 필요하냐? 정제파형 안테나는 안테나의 길이가 공진을 일으켜야 돼요. 진행파형 안테나는 공진이 필요가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근데 정제파형 경우에는 길이를, 안테나의 길이를 공진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파장 다이폴인 경우에 2분의 람다 라고 한다면 정제파 전류가 요거고 정제파 전압이 요거다. 그래서 이게 급전점이죠. 요즘에서 이렇게 보면 전압 전류가 최대고 전류 최대 전압 최소. 공진을 시켰는데 이런 성능을 가져야 돼. 그럼 공진은 직렬 공진 회로가 있고 병렬 공진 회로가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뭐다? 그런 거로 직렬 공진이다. 그런 거로 직렬 공진이다. 그래다가 보니까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린다? 직렬 공진 회로로 그린다. 요렇게 그랬다. 이것이 지금 LECERE. 그래가지고 공진을 시키는데, 그래서 공진주파수 FR은 시료 인덕턴스, 시료 캐패시턴스 했을 때 공진 주파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공진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진의 정의. 공진의 정의는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인 때.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인 때. 그러니까 직렬 공진 같은 경우에 임피던스를 계산했으면 임피던스의 허수부, 즉 리액턴스가 0이거나 병렬 공진회로 갔다면 어드미턴스로 해야 되니까 서셉턴스죠. 서셉턴스 B. 서셉턴스가 0이거나 그래서 하여튼 허수부가 0이어야 공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부가 0으로 놓고 풀었더니 이거는 풀으면 요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직렬 공진회로 해서 공진 주파수 공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테나의 길이가 공진이 안 일어났다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길이가 2분의 람다이든지 4분의 람다 모노폴인 경우에는 4분의 람다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죠. 2분의 람다나 4분의 람다보다 길거나 2분의 람다나 4분의 람다보다 짧거나 그러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공진을 시킬 거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공진시키는 게 로딩이고 그 로딩 방법에 따라서 베이스 로딩, 센터 로딩, 탑 로딩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입력 리액턴스 성분이 0이 되도록 즉 공진이 되도록
L을 C를 집어넣어서 동조시키는 것을 로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베이스 로딩, 탑 로딩, 센터 로딩이 있다. 그래서 베이스 로딩에서 L을 집어넣는 경우에 대해서 본 거죠. 이것은 등가적으로 보면 요거가 되고, 즉 공진 주파수 요거에서 요거 이렇게 L만큼 커졌어. 여기다가 두면 요 자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베이스,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등가 회로는 요렇게 그려지고 그때 공진 주파수는 요렇게 된다. 그 말은 분모가 커지고 그러면 FR은 낮아지고, 그럼 람다는 길어진다. 람다가 길어진다는 말은 공진 파장이 길어진다. 공진 주파수는 낮아지고, 공진 파장은 길어지고. 길어지니까 연장, 그래서 연장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연장 코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장 코일. 연장 코일. 그래서 내가 얘기한, 예를 든 게 뭐였냐면은, 안테나의 길이가 짧으면 공진이 안 내려나는데 이걸 공진시키기 위해서는 베이스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L을, 길이가 더 짧으면 L을 더 큰 거 집어넣으면 공진이 일어나죠. 그럼 더 작게 하면은 L만 많이 해주면 공진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안테나의 소형화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죠? 왜? 손실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효율이 나빠진다고. 그래서 연장 코일을 썼을 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것을 등가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L 때문에 연장 효과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가적으로 4분의 람다가 될 것이고 정제파 전류는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이 방사 전력이고 그러면 이것은 PL이라고 그래서 손실 전력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사정없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손실 전력을 적게 하려면 가급적, 그러니까 제일 최상책, 안테나한테 최상책은 4분의 람다를 다 세워야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4분의 람다를 다 세울 수가 없어, 부득이. 그럼 뭐 돼야 되냐면, 지금까지 배운 바에 하면 여계르형이 있어요. 여계르형으로 하면은 좀 더 낫죠. 시리길이라도 높아져. 여계리형을 모델 때 어떻게 하냐? 로딩을? 이게 뭐예요? 센터 로딩. 제일 하수가 연장코일, 베이스 로딩이야. 베이스 로딩을 하게 되면 이게 효율은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공기는 안 시키는 것보다는 시킨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장코일은 안 쓰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게 제일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단축 용량이 있었습니다. 단축이. 자, 요 그림 센터로딩이에요, 지금이. 요것은 센터로딩. 요렇게 한 것보다는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만들어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줘. 그래서, 요렇게 하면, 나가는 거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니까 요것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진다. 그게 센터 로딩이라고 그랬죠? 네, 그 그림.
저 그림이고, 그 다음에가 단추 경량. 베이스에, 기저부에다가 콘덴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주냐? 기저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것은 등가열을 그려보면, LECECRE. 시티는 CE 플러스 C분의 CE 곱하기 C. 요게지. 그런 거로 FR는 2파이 루트 LECE 플러스 C분의 CE C.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줄어드니까 공진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럼 공진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단축 용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톱 로딩은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안 했지만, 톱 로딩은 예를 들자면 뭐 이와 같이 맹그러주면 대지와의 용량이 C가 생기고, 이것이 등가회로 그려보면 LECERE에서 이런 모양이 돼요. C가. 그러니까 합성 용량 CT는 CE 플러스 C가 되겠죠? 병렬 연결이니까. 그러면 분모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공진 주파수가 낮아지고, 그럼 공진 파장이 길어지고, 그래서 연장의 효과가 있다. 이것이 톱 로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냐면, 무효복사부의, 무효복사부가 있는 게 제일 기본이 뭐였어요? 아까 역L형, 그 다음 변형이 T형, 그 다음이 우산형, 그 다음 톱링, 중파방송국 송신에서는 톱링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높이가 80m인 중파방송 수직 접지 안테나의 고주파장과 고유주파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높이가 80m, L 이꼬르 80m다. 그 말은 4분의 람다 이꼬르 80m라는 뜻이죠? 중파방 4분의 수직 접지 안테나니까요. 4분의 람다가 80m. 그러면 람다는 4파 320m. 그럼 F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937.5kHz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면의 지향성, 수평면의 지향성, 무지향성,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저렇게 안 되죠? 실제는 대지의 도전율 때문에 울퉁불퉁 난리 나요. 한 예를 지금 보면은 철탑 있고, 지지선 있고, 여기 지금 링이 보일 판인데,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방향 탐지형 루프 안테나 얘기입니다. 방향 탐지. 미소 루프 안테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루프 안테나는 미소 루프 안테나가 제일 오래된 거지만, 그 밖에 1파장 루프 안테나도 있고, 다른 다이폴 갖고 만든 여러 가지 루프 안테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은 구경할 수도 없고, 저기 자료 찾기도 힘드실 거예요. 아마 못 찾아요. 40년 전 자료 찾아봐야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루프 안테나는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미소 루프하고 1파장 루프 안테나. 1파장 루프 안테나는 뭐였어요? 둘레가 1파장이에요. 약 1파장.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중에도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 못 봤는지도 모르지만, 옛날 우리가
텔레비전 딱 사다가 박스 딱 기분 좋게 뜯으면 안테나가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양쪽으로 돼갖고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VHF 대 실내 안테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철사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UHF 대 실내 안테나. 요것이 요 한 바퀴가 약 1파장. 이것이 1파장 루프 안테나였어요. 1파장 루프 안테나. 그래서 지금 미수 루프 안테나는 아주 오래된 얘기죠. 아주 오래된 루프 안테나로서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 마른 목걸형,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안테나는 요거 갖고 해요. 자, 여기서 이 안테나를 설명할 때 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중파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파는 무슨 편파? 수직 편파형이에요. 수직 편파용이다 보니까 요 부분이 안테나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편파성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연장 도치. 만약에 이 루프 안테나를 뉘어놓으면 뭐 수평 편파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는 일이 없어서 안 하지만 루프 안테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했죠. 수직 부분은 전파를 수신하고 수평 부분은 연결 도체라고 그랬는데 왜냐? 이건 MF용이고 MF는 수직 편파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수직 부분만 안테나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유기된 전압하고 여기에 유기된 전압의 차이를 얻어내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요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 전압하고 여기에 유기된 전압하고는 차이가 극성이 반대니까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요. 극성이 반대니까. 그래서다가 보니까 요쪽 방향에서 전파가 온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위상차가 제일 커요. 출력이 많이 나타나. 하지만 앞방향에서 간다면 동시에 도달했다. 그럼 위상차가 제로요. 그럼 여기에 유기된 전압과 여기에 유기된 전압은 크기가 같고 위상도 같아요. 근데 차이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게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상쇄돼 가지고 출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최대. 그래서 이것의 지향 특성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 요와 같은 팔자형이라고 그랬어요. 팔자형. 그래서 요가 전파 도래 방향. 요것을 시타. 그러면 코사인 시타에 비례한다. 요 방향이면 코사인 0도니까 1이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루프가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루프 안테나는 실제는 하나만 한 게 여러 바퀴를 썼거든요. 이게 여러 바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두툼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팔자야. 이게 미수 루프 안테나의 지향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미수 루프 안테나의 시력 길이는 람다분의 2파이 AN이고 A가 뭐냐면 요 면적. 요 면적이 A예요. N는 가미수. N턴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바퀴 감으면 조금이라도 수신전압을 높이, 감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테나가 커야 돼, 단면적이. 방향탐지를 원리에서 지금 보면 이 하트형 지향성이 나옵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루프 안테나는 지향 특성이 팔자형이에요. 팔자형이라는 쌍방향이에요. 최대 방향을 찾았을 때 요쪽인지 요쪽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확률 50%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단일 방향의 결정, 센스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일 방향, 센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수직 안테나에 출력하고 합성을 합니다. 루프 안테나의 지향 특성이 이렇게 팔자형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 안테나의 지향 특성은 무지향성이죠. 동그라미에요. 그랬을 때
요것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요것이 플러스, 요거 플러스면 요거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합성을 해보면 요 방향에서는 흰색이 요만큼, 노란색이 요만큼인데 플러스 플러스인 게 더해지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얻어질 거고, 요 방향은 요건 0이고, 요건 요만큼 나오고, 요 자리를 마찬가지. 요 방향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상쇄돼요. 그래서 네 개의 점을 얻었는데, 네 개의 점을 전부 연결을 하면 어떤 모양이냐? 이와 같은 하트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트형 지향성. 이것이 뭐 드는데 쓴다? 단일 방향 결정을 하는데 쓴다. 단일 방향 결정을 하는데 쓴다. 그래서 이 하트가 제일 이쁘게 나오려면 어쩌냐? 저기에서 그림 가운데 것 같지? 이 팔자하고 노란색이 딱 맞아야 돼. 그래야 두 배, 여기 상쇄되면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가운데 그림 같지. 그래서 그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 개통도에서 뭐 진폭 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이상이라고 하는 회로가 있는데, 요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루프 안테나 출력하고 수직 안테나에 출력하고는 90도 위상차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원래 루프 안테나 제대로 설명할 때. 그래서 그 90도 위상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면 필요가 없는데 그랬다는 뜻이에요. 예, 좀 쉽시다.